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트 19, 동사와 목적격 보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부터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호의 종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보어라는 개념은 여러분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주격 보어라는 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목적격 보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하면 보어라고 하는 것은 보충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간부로 보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요, 우리. 보충 설명을 하는 건데, 주어의 품사가 뭐죠? 우리가 주어가 될수 있는 것의 품사는 명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명사 혹은 대명사, 그냥 명사라고 할게요. 그러면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보어인데,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는 것은 명사를 다시 얘기해서 수식을 한다거나, 수식 꾸며준다거나, 아니면은 동격이 된다는 거예요. 동격은 똑같은 걸한번더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것을 우리가 보충 설명,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보어의 품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형용사가 되어야 되겠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동격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명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어라고 하는 것의 품사는 형용사 혹은 명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죠.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이 명사밖에 될수 없기 때문에, 예, 뒤에도 다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고, 얘는 보어를 꾸며주는 거고. 됐어요? 그런데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He is happy. 자,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얘가 주어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가 되는데, 이 happy라는 형용사가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인 he를 꾸며주고 있죠. 그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주격 보어. 자, 그다음 he is a student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는 학생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얘가 보어가 되는 거죠. 동격이죠. 이거는 이 주어와 보어가 같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충 설명을 동격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주격 보어 혹은 보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형식 얘기니까,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걸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무엇을 보충 설명해준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니까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한번더 설명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I 이렇게 나오죠. I consider her a genius.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는 그녀를, 나는 이제 이게 consider가 여기서는 뭐뭐라고 간주하다 이런 뜻인데, 나는 간주한다. 그녀를 뭐라고 간주하는 거죠? 천재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럼 누가 천재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누가 천재입니까? 그녀가 천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한번더 설명해 주는 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He thought me sad. 자, 이런 문장도 있어요. 그가 주어죠. 그죠? 그가 주어고, thought가 동사고, 내가 목적어인데,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슬픈 거죠. 그는 생각했다. 내가 슬프다고. 그러면 이 sad라는 목적격 보어는 me라는 목적어를 수식해주고 있죠. 아이고. me라는 목적어를 수식해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는 생각했다. 내가 슬프다고. 슬픈 건 나니까. 이런 것이 목적격 보어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혹은 형용사만 나와줘야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쉬워요, 영어가. 이 정도만 할 만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외가 있어요. 영어는 참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예외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외는 뭐냐면, 그러면 원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동사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죠? 원래는 명사나 형용사만 나와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막 이상한 말을 붙여요. 원형 부정사라는 말을 붙입니다. 혹은 투 부정사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동사가 나올 수 없는데, 동사가 아니라 부정사로 활용을 해서, 부정사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부정사가 뭐냐면 그 안일부의 발을정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뭐 make 이렇게 동사의 형태인데,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라 명사처럼 쓰인다. 원래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쓰인다 해서 원형 부정사 혹은 그냥 투부정사, 이렇게 부정사라는 말을 붙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사, 투부정사를 배울 때뭘 배워요? 명사적 용법, 뭐 형용사적 용법, 이딴 거 배우잖아요. 아, 이딴 건 아니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바로 뭐냐 하면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서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 바꿔서 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어 자리, 특히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이런 원형 부정사나 투부정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면 make, have, let 다음에 뭐 나온다고 배워요? 이거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다고 배우죠?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여기 원래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하지만 동사 원형도 올수 있다라는 거죠. 부정사라는 걸 써서.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원형 목적격 보어의 원형 부정사 쓰이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사역동사가 나왔죠? 사역동사.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공부했었던 그런 사역동사가 되는 거죠. 자, 사역동사는 기본적으로 make와 let과 help, have 등등이 있는데, 왜 have가 왜안 나왔죠? 여기 help 대신에 have도 하나 써두세요. 예, have. 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각동사도 있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한번 정리를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have, let, make가 있어요. 예, 얘네들은 목적어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사역동사라는 것은 시키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이거는 시키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해석은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시키다야.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시키다.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보죠. He had me study hard.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가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이 부분에 to 같은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to도 안 되고 뭐 ing도 안 되고 다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make나 let이나 have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elp라고 있어요. help. 이건 준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이거 사역동사로 공부하지 말고요. help는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요. 그때 그 동사에 따라서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죠. help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는데, 유일하게 help만 to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help가. 그래서 help는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 둘다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get이 있어요. get. get도 준사역동사에서 to 하는데, 이 get은 그냥 make나 have 같이 요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뜻은. 예, 뜻은 똑같은데, 다만 얘는 to 부정사에 씁니다.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부정사. 요게 이제 외워두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얘네랑 똑같은데 얘는 to를 쓴다. 됐어요?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가 있어요.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고, 듣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동사가 있냐면, 보다의 동사, see가 있겠죠. look at도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notice, 뭐 이런 것도 있어요. notice. 그 다음에 hear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듣는 거, hear 있었죠. 그 다음에 listen to 있죠. 듣는 거, 느끼는 거, feel도 있고요. 뭐 대충 이 정도 돼요. 예, 되게 많지만 그냥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는 거면 다 지각동사예요. 그렇죠? 얘네 뒤에는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온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동사 원형 혹은 ing가 온다. 동사 원형 혹은 ing.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봐봐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 관계일 때 얘기하고 있어요. 능동 관계일 때. 그러니까 수동 관계일 때 조금 달라요. 이따가 또 공부할 텐데 어쨌든 능동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각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중요한 건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사 원형 혹은 ing가 온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이렇게 좀 그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동사 원형 쓰나 ing를 쓰나 똑같다 이렇게 보세요. 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각동사가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배운 동사가 have, let, make 3개, help 4개, 5개에다가 지각동사 한 6개 정도의 종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얘네들은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 외, 이것도 중요해요. 그 외 어떤 사역이나 부탁이나 요구, 자,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다 투부정사라고 외워두세요. 전부 다 투부정사. 그 외에 사역, 부탁, 요구의 동사.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을 외울 건 없고요. 얘네들을 외우면 돼요. 사역 동사와 help, get, 그 다음에 지각 동사. 이 정도만 외워두고 나머진 다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깔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이 부분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외울 필요가 없고 이 부분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얘는 예외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것들은 조금 이따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요 부분부터 공부를 좀 해볼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투부정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여기 보시면, get, want, 아이고. get이나 want나, 뭐 allow나 enable, expect, encourage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단어들은 다 투부정사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혹시? get은 우리 아까 봤던 사역동사고요. want는 원하다는 뜻이고 allow는 무슨 뜻이죠?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enable 하면 무슨 뜻이에요?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가능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A가 B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A가 B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expect는 A가 B 하기를 기대하다 이렇게 해석할 때, encourage 하면 뭐예요? 용기를 주다, 북돋아 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가 B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다. persuade라고 한 단어는 설득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A가 B 할 수 있도록 설득하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일단 나온 거 정도만 공부를 좀 하시고요. help는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to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동사 원형을 써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듣고 넘어가지 말고 정리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볼게요. ing만 나오는 거.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공부는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keep이나 find나 leave나 catch. 일단 중요한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개.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는 단어들이냐 하면 예를 들면 keep부터 볼게요. keep a b 이렇게 공부하세요. keep a b의 형태. 이거는 a가 b 하도록 유지하다. 유지시키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A가 B 하도록 유지시키다. 그러니까 약간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계속해서 A가 B 하게 하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keep이라는 단어가 뒤에 이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형식으로 붙으면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긴 해요. 근데 대충 이 정도로 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I keep it moving 이런 식이 되는 거죠. I keep it moving. 그럼 나는 A가 it이 되겠고 B가 moving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유지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keep A, B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leave 있었죠. leave. leave는 떠나다라는 뜻인데 떠나다 말고요. A, B 5형식으로 쓰이면 A를 비하게 두다 뭐 이런 뜻입니다. 비하게 놔두다. 비하도록 하게 좀 이상하죠. 비하도록 두다. 계속해서 두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두다 뭐 남겨두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 그래서 I left the baby cry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 아이가 울도록 놔뒀다. 애가 우는데 놔둔 거죠. 좀 못됐네요. 어쨌든 놔뒀습니다. 그냥 이것이 이제 leave의 개념, leave a b의 개념.
운영을 쓰였을 때 하나는 find였죠. find도 마찬가지로 find 아이고. a, b가 되면 이거는 a가 b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가 b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그래서 I found math interest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수학이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도 안 되나요? 예, 하다 보면 재밌을 수도 있죠. 예, 어쨌든 나는 수학이 재밌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 이 세 개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게 꼭 ing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해서 일단은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keep ab, leave ab, find ab 라고 해서 a라 b, 그러니까 이러한 동사들이 나왔을 때 a랑 b를 찾아서 a가 뭐 여기 해석에 맞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해석을.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렵고요. 자, 이 정도를 일단만 정리를 할게요. 예,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I will let you. 자, 여기서는 힌트가 let이 힌트죠. let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가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볼까요? let a b가 되면 a가 b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 will let you know. 내가 너 나는 네가 알도록 시킬 거야가 되는 거죠. 알도록 시킬 거야 말이 좀 이상하니까 너가 알도록 해줄게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약간 let이라는 동사는 뭔가 이제 뭔가 시키고 뭐 강제적인 게 아니라 유도하는 거고 설득하는 개념이에요. 야, 뭐뭐 하자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가자 할 때도 Let's go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해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근데 당신에게 뭘 알도록 하냐면 the result of the interview, 인터뷰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Sorry to, 미안해. Sorry to는 뭐뭐 해서 미안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eep은 A, B의 형태인데 to 부정사가 못 나온다고 했어요. ing 나온다고. 이건 남기해 두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해석은 아까 해석 어떻게 했어요? keep A, B는 A가 B 하도록 유지시키다, 두다 뭐 이런 뜻이었죠. 네, 그래서 너가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유지시켜서 미안해.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계속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make가 동사니까 이게 힌트죠. make는 사역 동사니까 to 부정사 안 되고 동사 원형이 정답이라고 했고요. 해석을 해보면 her black dress and pretty hat, 이게 주어겠네요. 주어가 dress와 hat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까만색 드레스와 예쁜 모자가 그녀를 매우 그 페미닌하게, 페미닌은 되게 여성스러운 이런 뜻이죠. 여성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여성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동관계까지 먼저 공부를 좀 하고, 예. 하고서는 넘어갈게요. 자, 봐봐요.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좀 어려워요. 아까 우리가 have나 make 이 두 가지는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배웠죠. 자, 근데 얘네들이 PP가 나올 수도 있어요. get도 마찬가지. get도 목적어 그 다음에 pp가 나올 수 있어. 아, 여기서 make를 빼버릴게요. 두 가지만 공부할게요. 두 가지 형태. get과 make 뒤에 pp가 나오는 형태.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가 아니라 pp가 나올 때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봐봐요. I had him to fix my comput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시켰다. 그에게 뭐 하라고? 아, 투가 아니죠? 예, 해보니까 동사 원형이죠. 나는 그에게 내 컴퓨터를 고치도록 시켰다. 이거죠? 예, 이거는 여기가 fix예요. 동사 원형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고치는 거죠.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오는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는요 능동이에요. 능동 뭔가 하는 거. 반면에 PP가 나온다는 얘기는 수동이 되는 거죠. 수동의 관계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지금 능동이죠. 예, 능동이니까 이거는 동사 원형 됐어요. 자,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I had my computer fixed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목적어가 이번에는 아까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목적어죠.
그러면 목그 다음에 fix는 고치다란 뜻인데, 컴퓨터와 fix란 단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는 게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론 요즘엔 뭐 AI가 너무 발달을 해서 모르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컴퓨터가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의 의미 사역에 와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능동의 형태와 수동의 형태가 다올 수가 있다. 능동의 형태는 아까 공부한 것처럼 동사 원형 혹은 뭐 투부정사 ing 이런 형태가 오는 것이고, 수동의 형태일 때는 pp가 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석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예,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I heard her call my name. 자, 이번에 heard란 동사가 나왔어요. 무슨 동사죠? 지각 동사죠. 예, 그래서, 근데 나는 들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그녀와 콜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예요. 그죠? 예, 그래서 동사 원형. 혹은 지각 동사니까 뭐가 또올수 있다 그랬죠? ing가 올 수도 있다고 했죠. 오케이? 둘다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목적어를 바꿔봤어요. I heard my name. 내 이름으로 목적을 바꿨어요. 그럼 내 이름이 부릅니까? 불립니까? 당연히 불리죠. 예. 그래서 콜드가 되는 거예요. I heard my name called.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죠. 조금만 생각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기 봐봐요. live라는 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게요. I left the computer unfixed.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나 leave A, B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A가 B 하도록 두다라는 거였죠. 남겨두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면 나는 이 컴퓨터가 고쳐지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다 이거죠. 그럼 컴퓨터가 고친 게 아니라 고쳐지지 않은 거니까 과거분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leave나 find나 keep이나 다 뒤에 뭐 A, ing 이런 형태로 공부할 게 아니라 무조건 A, B로 생각을 해놓고 이 B 자리에는 ing 혹은 pp가 올수 있는 거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해석을 해봐서. 알겠어요?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생각을 조금씩 차근차근히 한 문장씩 해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가 것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I finally found you. 이거 동사예요. 자, 아까 find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죠? 자, 이렇게 공부했죠. 파인드 여기 있죠. 그쵸? A가 B 하다는 것을 알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동사가 found고요. 그다음에 my 싹이 목적어예요. 양말 한쪽이죠. 그다음에 stick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원래 이제 뭐 stick은 뭐 뭐죠? 유지하다, 뭐 집착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건조기 안쪽에 걸려있다라는 걸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걸다라는 의미로. 예,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동사 원형, 얘가 PP죠. 얘가 동사 원형, 얘가 PP. 자, 그러면 목적어와 동사와의 관계, 이 부분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드라이어, 건조기 안쪽에 나의 양말 한 짝이 거는 게 아니라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럼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관계가? 수동의 관계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 이제 수동의 관계가 나와줘서 스톡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다시. 그녀는 원했다. To let이 나왔죠. let 다음에는 A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는 원한다. 그녀 스스로가, 자, 스스로가 뭔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목적어가 없죠. 뭔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녀는 그녀 스스로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가 와줘야 되죠? 그녀 스스로가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의 느낌인 과거분사가 와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레신 경우에는 뒤에 바로 PP를 쓰지 않고 비동사를 쓴 다음에 PP를 씁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다른 건다 그냥 PP를 쓰지만 랩만 유일하게 BPP를 써줘야지 정답이 된다. 오케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I had 사역 동사예요. 목적어가 my hair이고 die라는 동사 나왔어요. Dye라는 것은 죽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염색하다라는 뜻입니다. 염색하다. 그러면 내 머리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 염색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스스로 염색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상한 괴물이죠.
머리가 염색이 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다이드가 정답이 되죠. 이건 비 쓰는 거 아니죠. 자, 그다음 You need a program. 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to have 이게 사역동사예요. Lost files 이게 목적어. 잃어버린 파일을 recover는 복구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파일이 복구하나요? 아니면 복구가 되나요? 파일이 복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 이 lost 파일과 recover란 단어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니까 recovered가 나와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요거 중요합니다. 해석만 잘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석해보면서 공부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 있는 further study 과목 적어는 제가 따로 강의를 하나 찍을게요. 그때 참고해서 푸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여기 넘어가요. 여기 넘어가고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푼 상태에서 강의를 듣기를 바라고요. 자, 1번 보죠. 힌트를 찾으세요. 그는 보았다죠. 예, watch. 무슨 동사?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까? 상기시켜봐요.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혹은 ing. 아니면 PP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얘랑 얘랑의 관계가 능동이면 이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시고, 수동이면 PP를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봐봐요. 목적어가 kid예요. 그 다음에 run은 뛰다란 뜻이죠. 그럼 아이가 뛰죠. 예, 뛰어짐을 당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능동의 관계니까 정답은 running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는 보았다 한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이렇게 from, 뛰어나오는 것을 본 거네요. run out이니까. 그죠? From between the parked cars요. Parked cars가 무슨 말이겠어요? 주차가 되어진 자동차죠. 그죠?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보았다가 되는 거죠. 해석이. 그죠? 그 다음. Many businesses, 많은 사업들은 보냅니다. Free gift sample를, 기프트 카드나 아니면 샘플을 보내요. Through the mail,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allow, 허락한다. 자, 이거랑 이거랑 병렬 구조겠네요. allow는 뒤에 A to B의 형태가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석은 A가 B 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객들이 시도해 보고 테스트해 보도록, 뭐를요? 새로운 프로덕트 상품을 시도하고 테스트해 보도록 허락해 줍니다. 왜요? In order to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Persuade. Persuade는 설득하다라는 뜻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B 하도록 설득하다라는 뜻이고, to 부정사를 쓴다라고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쵸? 그래서 미래의 고객들이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한번 샘플을 테스트해 보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낸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 문장 반드시 해석해 보고요. 정답은 to purchase. 그다음 we have had. 자, 여기가 사역동사예요. have가. 그죠? 그다음 목적어 나왔죠. have는 아까 어떻게 공부했죠, 우리가?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혹은 PP가 나온다고 했어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 수동이면 PP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 생각해 보죠. 리페어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그 고치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우리의 자동차가 이 오토 리페어 샵으로 통해서, 오토 리페어 샵이라는 것은 그냥 카센터, 쉽게 말해서 카센터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니까 과거분사가 나와야 되겠죠. B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4번 가보도록 하죠. When you're late, 당신이 늦었을 때 이거죠. 당신의 부모님들은 wait up for you,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aren't able to sleep well, 잘 주무시지 못합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막 늦게 들어오면 엄마 아빠는 걱정하시니까. 자, 언제까지 잘못 들으시냐면, 잘그못 주무시냐 하면 until they hear, 그들이 들을 때까지. hear은 무슨 동사? 지각동사. 뒤에는 목적어, 동사 원형 혹은 ing 형태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front door, 앞문에서 당신이 오는 것을 듣기 전까지. 그래서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5번. Because ice is lighter than water. 얼음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It stays on the surface. 이 얼음은 표면 위에 머무른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준다. help가 나왔네요. help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데 이 to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to 부정사 혹은 동사원형 둘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도와준다. Underwater mammals. mammal은 포유류예요. 물 밑에 사는 포유류들이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remain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remain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a 한 채 유지하다 이런 뜻이었죠. a 한 채 유지하다. 예, 그래서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to remain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to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remain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6번 가보죠. 사람들은 원합니다. want는 a to b예요. 그쵸? 예, a가 b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아까 배웠죠? 그러면 이 도서관이 근데 아 요거는 요것도 좀 다르네요. 볼까요? 잠깐만요. 목적어가 도서관인데 동사가 뒤에 목적격 보어가 이제 빌드가 나왔어요. 빌드는 짓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도서관이 짓는 게 아니라 지어줘야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배울 때는 want a to b로 배웠지만 이 to be 대신에 pp가 올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수동의인 경우에도 생각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도서관이 지어지는 거니까 built가 정답이 되겠네요. 중요한 문제예요. want니까 무조건 to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니면 이게 원래는 to be built 해도 돼요. want인 경우에는 네, 요거를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서관이 in the center of the town 이 마을의 중심부에 지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지어졌다. A mile away. 한 마일 떨어져서, 1마일 떨어져서. At the edge of the business district. 이거는 business district라고 하는 것은 사업 구역이 되는 거죠. 번화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에 있는 엣지, 그 가장자리에서도 1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지어졌다는 거죠. 그럼 누가 도서관을 가겠습니까? 뭐, 어쨌든.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7번. 아이들은 seem to, seem to는 뭐뭐하는 것처럼 보인다. grow taller in schools with lots of sunlight요. 이거 with부터 sunlight까지가 schools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많은 그런 학교에서 더 크게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daylight, 태양빛은 또한 사업에도 좋다. The use of natural light, 자 요거는 천연광의 사용은 makes, make가 나왔네요. make는 사역동사로서 아까 어떻게 배웠죠? make, 목적어 뭐였습니까? 동사 원형이었죠. 네, 그래서 고객들이 spend, 이게 동사 원형이 되겠죠. 그렇죠? 고객들이 더 많은 돈을 상점에서 쓰도록 그렇게 만든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포인트 엑사이즈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제가 번외로 가짜 목적어 구문과 구문을 일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가 많았고 제일 중요한 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판단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거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여기까지 포인트 19 수업을 마치겠습니다.